7점을 넣을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득점력이에요. 일단은 두 선수 다 굉장히 골 밑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있죠. 네. 원희 선수도 라거나랑 가장 붙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골 밑이 아주 오늘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주 치열한 맞대결이 예고가 되고 있는 올해 SK와 현대모비스의 경기입니다. 오늘은 또 SK 전태풍 선수가 복귀를 할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고요. 오래 기다렸던 SK에서의 데뷔전입니다. 그렇죠. 뭐 많은 시간을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복귀한 것만으로도 SK 팬들은 굉장히 흥분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SK 최근 좋은 흐름에 이 전태풍의 공격력까지 가세가 된다면 더욱더 무서운 팀으로 변모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KT, 오리온 그리고 KCC 세 팀을 거치면서 정말 뭐 많은 기록을 써내려갔던 전태풍 선수도 이제 네 번째 팀에서 적지 않은 나이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게 됐고 사실 이제 마지막 시즌으로 이미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렇죠. 유족의 미를 또 잘 얻어야 하는 SK 전태풍입니다. 본인이 이제 자유계약이 풀리면서 문경훈 감독한테 전화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네네. 자기 집 받아달라고. 열심히 하겠다. 그만큼 뭐 오늘 지금 코트에서 아까 몸 푸는 것도 봤는데 오랜만에 경기 굉장히 설레하는 모습이더라고요. 농구 선수는 코트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예. 시즌 전 터리픽12 대회에서 당한 부상 때문에 시즌 출발이 다소 늦어졌던 전태풍 선수였는데요. 과연 SK에서의 전태풍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오늘 경기 기대를 가지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SK의 선수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오늘 최준용, 최부경, 최성원 그리고 안영준 선수가 먼저 나오고 여기에 자밀 원희까지 베스트5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SK는 최근 공격을 보면 상당히 짜임새가 있죠. 그렇죠. 국내 선수들이 두 자릿수 득점을 꼬박꼬박 해주면서 그 어떤 팀도 이 SK나이츠를 막기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국내 선수들의 고른 활약. 지금 평균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국내 선수가 4명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네. 예. 워낙에 이제 SK는 국내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코트에 있는 5명이 전부 다 이제 공격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건 그렇죠. 상당히 고무적이죠. 그렇죠. 예. 자, 서울 SK 나이츠의 선발 라인업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성원, 최준용, 안영준, 자밀 원희, 그리고 최부경이 먼저 나왔습니다. 오늘 원희 선수 계속해서 저희가 언급을 하겠지만 네. 이 라거나 선수를 상대로 또 어떤 플레이를 펼칠지 기대가 되죠? 그렇습니다. 최근 세 경기에서 25, 29, 29 득점을 각각 기록했던 자밀 원희 선수 내세운 공격력이 과연 오늘 경기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원정팀 울산 현대 모비스 비거스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박경상, 이대성, 배수용, 라거나 한지훈이 선발입니다. 네, 라거나 선수 뭐 역시 물러설 수 없죠. 저희는 뭐 라거나 선수 걱정 안 하죠.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올 시즌 9경기 가운데 8경기에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요. 이제 통산 최다 더블더블 기록까지 한 경기, 타이 기록까지 한 경기를 남겨놓고 있는 라거나 선수입니다. 근데 모비스는 유재학 감독으로서는 조금 고민이 요즘 많이 있죠. 공격력이 지금?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대성 선수도 뭐 부상이 왔었고요. 또 이제 김상규 선수까지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연승 뒤에 또 3연패.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쿼터 티버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흰색 유니폼의 현대모비스, 빨간색 유니폼의 SK입니다. 이대성이 바로 던졌습니다. 석점포! 현대모비스 출발이 좋습니다. 이대성의 석점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공격 시간이 얼마 걸리지도 않았는데 한 7, 8초 만에 던진 것 같아요. 안쪽 바로 찔러줬습니다. 블러딩 골밑, 안정수의 득점! 최준용 선수의 장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네. 비어있는 찬스를 잘 봐줬고요. 자, 골밑으로 다가가다가 일단 디펜스가 됐습니다. 터치아웃. 자, 오늘 이대성 선수의 몸놀림이 심상치 않습니다. 라거나에게 자, 원희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미들슛 올라가네요.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잡고 최준용이 넘어왔습니다. 엔트리 패스 자밀 원희. 다시 최준용에게 석점 시도.
들어갑니다. 좋아요. 공의 석점. 지금 뭐 깔끔하네요. 네. 최준용 선수 올 시즌 석점슛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배수요. 라거나 건네받은 박경사. 방향 바꾼 이후에 바운드 패스. 자, 함지훈 공을 한번 놓쳤다 다시 잡아왔습니다. 아, 여기서 턴오버가 나오네요.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7초 만에 터진 이대성의 석점, 그리고 반격의 석점포를 터뜨린 최준용. 최준용 선수 뭐 거의 이제 슈터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그럼요. 예. 베이스라인 쪽 빠져나왔습니다. 원이 한 손으로 득점 실패. 저 슛이 원희 선수의 장기인데 네. 지금 1구가 불발됐어요. 이대성 바운드 패스 피켓롤 라거나 볼을 놓쳤습니다. 수비 성공 서울 SK. 초반인데 지금 현대모비스가 실책이 많습니다. 예. 최준용 원희 일단 외곽으로 돌렸습니다. 안영준 이 패스가 너무 높았습니다. 턴오버. 원희 선수가 워낙 이 골 밑에서 매섭기 때문에 볼핸들러부터 잘 압박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아, 그렇죠. 양팀 한 번씩 턴오버를 주고받았습니다. 다시 현대모비스의 공격. 이대성 외곽 나와있는 박경상 한 명 보내놓고 찔러주었습니다. 라거나의 네. 덩크! 아, 박경상 선수가 잘 봐줬네요. 네. 박경상 선수는 1쿼터에 굉장히 강한 선수입니다. 네. 원이 공을 한참 갖고 있다가 최준용에게 최성원 최준용 컵에서 스텝백 석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요즘을 반칙. 아 지금은 배수용 선수의 파울을 선언했네요. 그러네요. 계속해서 SK 공격입니다. 원희가 나온 것을 보고 골 밑으로 찔러줬던 박경상의 이 패스였고요. 포스트업 시도합니다. 자밀 원희 돌면서 훅슛 길었습니다. 자 신경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대성 코너 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크로스오버 이후에 직접 던졌습니다. 석점 이대성. 지금은 이제 미스매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이대성 선수가 아주 자신 있게 던졌어요. 석점 두 개째 꽂아놓고 있는 이대성. 점수 8대 5. 마운 패스 원희에게 더블팀이 붙었습니다. 반대편 코너 최성원이 올라갑니다. 길었고요. 리바운드를 지켜내는 최부경. 자 최준용이 발을 맞춰봤는데 다시 빼놓습니다. 안영준 컵에서 석점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박경사. 자 빠르게 넘어왔어요. 아웃넘버 상황 등뒤로 패스 전달 라거나 다시 박경석에게. 자 속공으로 이어가지는 못했던 현대모비스인데요. 박경상 오픈 찬스 석점. 그렇죠. 1쿼터의 박경상 선수의 석점 슛이 굉장히 잘 터져요. 네. 오늘도 하나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11대 5가 됐습니다. 최부경 최준용 자밀 원이 사이드라인 점퍼 안 들어갔고요. 자 원희 선수의 야투가 아직까지는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네. 라거나 선수가 신경이 쓰이지요. 그렇죠. 박경상 자 패스 주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반칙이 선언됩니다. 최성원의 반칙. SK는 예, 김선영 선수가 네. 바로 들어오네요. 김민수 선수도 함께 투입되고 있습니다. SK 나이츠 선수 구성을 보면 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렇죠. 폭넓은 선수층을 잘 활용하고 있는 김기훈 감독. 자, 두 명의 선수가 교체되었습니다. 이래서 함지훈의 스피인 스위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대성 방향을 바꿨어요. 돌파 부딪힙니다. 반칙.
이대성 선수 오늘 초반 적극적인데요. 아, 좋아요. 몸 돌림 가볍거든요, 네. 지금. 네. 김민수를 따돌리면서 골밑까지 접근을 해봤던 이대성 자유투를 얻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최근 공격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이대성 같은 선수가 더 좀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이대성 선수는 코트를 굉장히 폭넓게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활동량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현대모비스에 꼭 필요한 그런 자원입니다. 예. 1라운드 때는 뭐 부상도 좀 있었고 예, 컨디션이 약간은 들쭉날쭉했던 이대성 선수인데요. 두 개 다 들어갔습니다. 13대5, 8점 차까지 벌어졌고요. SK가 1쿼터 첫 번째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아, 1쿼터 초반 이대성 선수의 석점 두 방과 박경상 선수의 석점, 지금 오늘 좋습니다. 네. 자, 복귀를 앞두고 있는 전태풍 선수를 경기 전에 만나봤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또 들려줬을지 함께 들어보시죠. SK 전태풍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데뷔전입니다. 오늘 아침 어떤 기분으로 일어나셨나요? 뭐 조금 일어날 때 좀 긴장했어요. 뭐 잘 하고 싶고 뭐 우리 SK 광주한테 좀 멋있는 모습 보여주셔서 조금 욕심쟁이에요. 네, 데뷔전에 조금 늦어지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재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힘들었어요. 너무 짜증나고 좀 급해 마음 있는데 뭐 나이 먹어서 좀 계속 뭐 마음 참고 그렇게 좀 어렵게 재활했어요. 또 팀이 상승세인데 그 비결이 혹시 분위기 메이커인 전태부 선수 덕분인가요? 아, 그렇게 얘기하면 좀 답답하죠. 좀 부담 있죠. 근데 뭐 오늘처럼 원래처럼 오늘 이기면 제가 마음이 너무 많이 편할 거예요. 그럼 SK가 2년 전처럼 우승하기 위해서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아, 뭐 조금 팀 리딩하고 뭐 조금 뭐 득점 필요 있으면 주고 좀 하고 뭐 시스트 필요하면 그냥 뭐 모든 뭐 필요 있으면 제가 좀 도와 싶어요.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뭐 SK 팬, 전태풍 팬 오랜만이에요. 다시 복귀해서 너무 좋은 모습 보여줄게요. 재미있는 멋있는 농구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태풍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전태풍 선수가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국말을 네. 상당히 재밌게 하죠. 그렇죠. 골밑에서 앤드원 안영주. 아, 안영주 선수가 빈자리 잘 찾아 들어가네요. 네. 일단 SK나이츠의 이제 플레이를 보면 네. 스크린 플레이가 지금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저는 이대성 선수보다는 안영준 선수의 신장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영준이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이번 시즌 평균 10.5득점, 역시 두 자릿수 득점을 해주고 있는 안영준. 석점 플레이로 완성을 했습니다. 13대8. 박경상. 탑에서 라거나 안쪽 찔러줬습니다. 함지훈. 반대편 길게 연결. 배수용 거쳐서 다시 한번 이대석의 석점.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네. 1쿼터 석점 3개. 이대석. SK가 수비가 그렇게 강한 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1쿼터에만 벌써 11득점을 했습니다. 헤인즈가 다가와서 던졌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라거나가 쳐낸 볼. 자, 살려놓고 있는 현대모비스입니다. 배수용. 패스 안쪽 가지 못했어요. 라건의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최준용. 김선영. 김민수 다시 김선영에게 스크린 걸고 움직이는 김선영. 함지훈이 김선영을 따라왔습니다. 오른쪽 코너 안영준 베이스라인 쪽 돌파 반대편 받았습니다. 자, 샷클락은 6초 5초 최준용 들었습니다. SK 지금 뭔가 공격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이대성 배수용이 반대편 멀리 봤습니다. 왼쪽 코너 함지훈 짧았고요.
에런 헤인스. 자연스럽게 스위치가 됐습니다. 라건을 맡고 있는 자 헤인즈 반칙입니다. 라건의 반칙. 헤인즈 선수가 작년보다 더 슬림해진 것 같죠? 그만큼 본인이 몸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시점에 헤인즈가 투입됐다는 것은 문경훈 감독이 조금 이제 헤인즈 선수가 공격에서 활로를 뚫어주길 기대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대에 바로 부응했네요. 네. 라거나와 1대1에서 자유투를 얻어내고 있는 에런 헤인즈입니다. SK는 송창무 선수도 투입이 됐고요. 자유투 2구를 집어넣었습니다. 경기당 2.5개 정도의 자유투를 성공시키고 있는 에런 헤인즈. 자, 오늘도 두 개를 집어넣으면서 16대 16점 차로 SK가 따라붙었습니다. KBL의 외국인 선수 중에 역대 자유투 1위가 헤인즈입니다. 아, 예. 이대성 빠른 돌파. 자, 킥아웃 패스. 박경상이 자세를 낮추면서 받아왔습니다. 수비 피한 이후에 라그나에게 패스 전달. 미들레인즈 점퍼 적중. 자미로니가 없기 때문에 마음 편하죠, 네. 지금. SK 공격 김선영, 김민수, 헤인즈가 나와서 받아줬습니다. 송창구의 스크린, 헤인즈의 점퍼, 짧았고요. 롱리바운드를 다시 헤인즈가 잡았습니다. 이번엔 돌파 시도, 헤인즈 넣어주었고 송창구 마무리. 네. 헤인즈 선수의 기가 막힌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라거나, 자 이번엔 석점인데요. 짧았어요. 김선영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아웃 넘버 안영주 수비피안나서 네, 득점. 자 SK가 강팀일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예. 이렇게 빅맨 자원들이 속공에 아주 잘 참여를 합니다. SK의 전면 특허 같은 속공 득점이 나왔습니다. 18대 14 역점 차까지 좁혀졌습니다. 라거나 포스트업 시도합니다. 자 더블팀인데요. 공을 흘렸어요. 수비 성공. 자, 또 속공이죠. 안영준 이번엔 김민수 득점. 네. 자, 연달아 속공으로 순식간에 접수를 좁히는 SK입니다. 18대 16 두 점차. 키가 2m에 육박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잘 달려줍니다. 네. 안영준 선수가 먼저 속공 득점을 해냈고요. 방금 장면은 안영준이 정확한 패스로 김민수의 득점을 도왔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역시나 SK는 뭐 이렇게 달리는 농구가 되기 때문에 팬들이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농구의 꽃이죠. 예. 속공. 지금 뭐 김선영, 김민수, 최준용 그리고 안영준 선수까지 국내 선수 4명이나 평균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4명의 두 자릿수 득점 국내 선수를 보유한 팀은 SK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국내 선수도 굉장히 탄탄하고요. 네. 또 시즌 새로운 외국인 선수 이 자밀원희 선수가 굉장히 골밑에서 버팀목이 잘 돼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라운드를 돌아봤을 때 뭐 많은 분들이 이 최고의 외국인 선수는 자밀원희가 아니었나 예, 지목을 할 정도로 원희 선수의 공격력이 상당히 좋았고 지금 외국인 선수 가운데서는 29분 58초로 출전 시간을 상당히 길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뭐 체력에도 자신이 있다는 얘기겠고요. 예. 그 뒤로 브랜드 브라운, 캐디 라렌, 조던 하워드 그리고 친한 오드워크까지 이런 선수들이 팀 내 이제 높은 출전 시간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23.1 득점에 11.1 리바운드, 필드골도 53%, 상당히 높은 공격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 자밀 원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1쿼터 생각보다 일찍 좀 벤치로 물러났는데요. 네. 두 점 차까지 추격을 당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공격. 이대성이 볼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스피드를 붙여봅니다. 그 전에 휘슬. 저 오늘은 이대성 선수가 이 몸놀림이 상당히 가볍습니다. 네. 변기훈 선수의 반칙이었고요. 예, 현대모비스는 양동근이 준비를 하고 있고 앞서 이제 박경상 선수, 박경상 선수 잠깐 넘어졌어요. 네. 교체를 해줬습니다. 양동근이 공격을 전개하겠습니다. 배수용, 이대성 캐치샷. 이번엔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를 김민수가 따냈습니다. 김선영 스피드 받고 스텝백 구조 들어갑니다. 아, 김선영. 자, SNH의 그 속공 구방이 바로 점수를 따라잡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18대 18 동점. 김상규의 돌파 반칙이 나왔습니다. 송창구 선수의 반칙. 아, 스텝이 아주 경쾌합니다. 지금은 김상규가 올라갈 때 뒤쪽에서 끊었던 송창구. 자유투 두 개. 김상규 선수 지금 어깨가 계속 안 좋은 상태에서 네. 예. 그래도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예. 네. 두 개 다 들어갔습니다. 20대 18. 에런 헤인즈. 안쪽 넣어주었습니다. 김민수 포스터. 돌아서면서 두 점 안 들어갔고요. 공격 리바운드 송창구. 멀리 공을 빼냈습니다. 샷클락이 3초, 2초, 헤인즈. 아, 들어갔어요. 네. 지금은 3점짜리죠. 예. 헤인즈의 석점 터집니다. SK가 리드를 잡았습니다. 양동근. 김선용이 패스키를 잘 막았습니다. 오른쪽으로 전달. 김상규 헤인즈를 앞에 두고 있는데요. 샷클락 1초. 김상규 베이스라인 쪽으로 돌아 나갔습니다. 자, 다시 라거나 원드리블 이후에 공슛 실패. 리바운드 헤이즈. 와, 송창구 선수가 라거나 선수를 잘 막아요. 그러네요. 헤이즈 빼줬습니다. 김민수. 다시 헤이즈에게 배수용과 매치업이 되어 있습니다. 에런 헤이즈 공 가지고 올라갑니다. 안 들어갔어요. 라거나가 쳐낸 볼 다시 따릅니다. SK 김선영 블럭샷. 김상규. 샷클락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김선영 3초, 2초. 자, 던져야 되는데요. 우리 맞았어요. 맞고 나왔어요. 아, 지금 빨랐어요. 빨랐어요. 4초, 네, 3초. 시간이 남았었는데. 자, 배수용 패스 전달. 라인 나갔나요? 네, 나갔습니다. 예. 자, 일단은 네. 라인 터치가 지금 먼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1쿼터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배수용 선수의 패스가 라인을 나갔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질 것 같아요. 남은 시간에 대해서는 지금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0.7초인 것 같아요. 네. 0.7초면 예, 슛 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선영. 자, 변기훈이 받고 던졌어요. 그래도 립을 맞히네요. 네. 예. 자, 이렇게 1쿼터 끝이 났습니다. 양팀 공격 팽팽한데요. 그렇죠. 오늘 현대모비스의 득점력도 지금 살아났습니다. 그렇습니다. 21대 20 SK가 한 점 앞선 채 1쿼터를 마쳤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학생체육관입니다.
SK와 현대 모비스의 시즌 첫 번째 맞대결 이제 2쿼터 돌입했습니다. 21대 20 한 점 앞서 있는 서울 SK. 에런 헤인즈, 송창무의 스크린 함께 뛰고 있습니다. 헤인즈 득점 실패 하지만 송창무가 골 밑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 패스 건져냈고요. 건져냈어요. 헤인즈 그대로 올라갑니다. 득점. 오늘은 자미러니보다 헤인즈 출전 시간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의외로 송창무 선수가 라거나 선수를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대성 킬러 패스 그러나 반칙이 선언되는군요. 네. 예. 송창무 선수의 반칙입니다. 네, 송창무 선수가 좁은 지역에서 리바운드 따냈고요. 헤인즈 선수의 석점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핸드오프 이대성. 바운드 패스 라거나. 자, 한번 흔들다가 치고 들어갑니다. 라거나 던졌어요. 수비가 되네요. 그리고 반칙. 잘 막아요 지금. 송창무 선수도 밀리지 않았고 지금 헤인즈의 도움 수비도 타이밍이 좋네요. 네. 다시 현대모비스의 공격. 이대성, 김상규, 캐치앤샷, 트라이야. 아, 김상규. 네. 정말 유재학 감독이 너무 잘 데리고 온 것 같아요. 네. 김상규의 투포인트 24-22. 또 많은 기대를 걸고 데려온 만큼 본인도 책임감 있게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에런 헤인즈 골 밑이었죠. 아, 헤인즈 오늘 컨디션 좋은데요. 네. 양동근 이대성 자리 잡고 던졌습니다. 인앤아웃 리바운드 풋백 라거나. 26-24. 최준용 송창무. 자, 다가갑니다. 라거나를 밀치면서 안 들어갔어요. 자, 송창무 선수 자신감 있습니다. 양동근. 자, 김선영을 채치지 못했습니다. 라거나 주지 않고 직접 1대1을 시작합니다. 멈춰서서 올라가는데요. 림 바깥쪽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김선영 멈춰서서 플로터 실패. 다시 잡는 김선영. 에런 헤인즈. 자, 비었어요. 헤인즈. 이번 슛은 안 들어갔습니다. 속도를 붙여보는 이대성. 하지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다시 물러났습니다. 김상규. 안쪽 투입. 라거나 다시 한번 포스트업. 역시나 여의치 않았고요. 김상규. 석점 실패. 리바운드. 최준영이 쳐냈습니다. 자, 라거나 선수가 지금 고전하고 있는데요. 김선영. 방향을 오른쪽으로 잡았습니다. 김선영의 풀업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SK. 자, 오늘 공격 리바운드를 너무 많이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헤인즈가 링을 바라봅니다. 네. 득점! 에런 헤인즈! 28-24. 아, 이대성 선수가 지금 드리블이 너무 길어요. 네. 자, 김상규가 올라가네요. 석점 인앤아웃 리바운드 다시 SK가 잡아왔습니다. 헤인즈. 자, 이대성이 기습적인 스틸 시도. 송창무 다시 헤인즈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높게 패스였다. 그러나 걸렸습니다. 이대성의 스틸 빠르게 넘어왔고요. 양동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점포 양동근. 한 점 차로 다시 따라붙는 현대 모비스입니다. 아, 오늘 양 팀 다 농구 굉장히 재밌게 하죠. 네. 자, 성공 상황에서 뭐 양 팀 다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슛을 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느 한쪽으로 지금 흐름이
가지를 않고 있고요. 양동근 선수는 네, 짧게 항의까지 해왔습니다. 자, 사이드 리포팅이 준비가 되어 있죠. 예, 노인준 리포터 불러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볼까 합니다. 한 영상 콘텐츠에서 전태국 선수가 삼성 선더스 이관희 선수와의 공약을 한 게 있는데요. 오늘에서의 그 공약이 어떤 거였는지 자세하게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삼성과의 총 6번 맞대결에서 모두 진 팀이 해야 하는 벌칙을 정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삼성이 모두 질 경우 이관희 선수가 전태국 선수를 볼 때마다 90도 배꼽 인사를 해야 된다고 했고, SK가 모두 질 경우 김선영 선수와 함께 상의 탈의를 한 후 강남역에서 프리허그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태풍 선수는 걱정 없어요. 저는 모두 이길 거니까요. 라는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과연 전태풍 선수의 상체는 지켜질 수 있을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전태풍 선수의 활약을 모두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SK와 삼성이 SW로 이제 잠실 라이벌전을 지난주에 처음 치렀는데 선수들도 재밌는 공약도 걸었고 일단 1차전은 SK가 이겼단 말이죠. 그렇죠. 예. 전태풍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해졌죠? 그렇습니다. 이관희 선수가 뭐 이게 다지면 이제 앞으로 계속 90도 인사를 한다고 하고 뭐 상위 탈의 후 프리허그 행사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양팀 팬들은 좀 치열하게 응원이 될 것 같아요. 자, 초반입니다만 지금 헤인즈 선수가 무서운 공격력을 네. 뽐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외곽에서 지금 풀어가고 있어요. 자, 다시 자미로니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네요. 자, 원희와 라거너의 2라운드가 이제 펼쳐질 것 같은데요. 최진영 포스트업, 오른손으로 득점 실패입니다. 리바운드 원희가 지켜냈고, 자밀원희 득점! 유연하죠, 그렇습니다. 원희 선수의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점수는 석점 차. 패턴을 지시하는 양동근. 김상규 안쪽 넣어주었습니다. 라거나 자, 오 넘어졌는데 네. 반칙 없었어요. 수비 3번 서울 SK 김민수 자 아웃 넘버죠. 예 오픈 찬스 김민수의 석점. 네. 자 지금 라거나 선수가 지금 백코트가 안 됐었습니다. 네 그 틈을 놓치지 않았던 서울 SK 점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33대 27 바운드 패스 오영주 멈춰 섰습니다. 페이드어웨이 들어갔어요. 와요, 네. 다시 반격하는 현대모비스. 33대 29. 아, 지금 현대모비스는 연패를 끊기 위해서 라거나 선수를 지금 계속해서 교체를 안 해주고 네. 있어요. 원이 포스트업 한 손 네. 득점이에요. 자, 바로 저거거든요. 네. 저거를 이제 라거나 선수가 막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예. 저게 플로터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훅슛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간쯤인 네. 것 같아요. 예. 터치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네. 부드러워요. 양동근 다시 빼주었습니다. 오영주 양동근 샷클럭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초, 2초 양동근의 페이드어웨이 빗나갔습니다. 아, 달리죠. 이런 잡고 달리는 네. 김선영 3대 아웃넘버 아, 김선영 네. 직접 해결합니다. 아, 순식간이네요. 네. 이제는 SK 8점 차의 리드. 라거나 미들레인지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안영준이 잡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빠르게 넘어오는 서울 SK. 최준영 잡고, 하지만 패스가 살짝 불어냈어요. 자밀원이 김선영을 봤습니다. 라인 확인, 석점! 들어갑니다! 네, 김선영의 석점포! 현대모비스가 지금 수비 정돈이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지금 계속해서 이 SK 빅맨들, 뭐 자미론이, 최부경, 최준용, 예. 안영주, 김민수 다 달려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속공으로 다시 한번 네. 분위기를 휘어잡고 있는 서울 SK. 여기에 김선영 선수의 연속 5득점이 터지면서 이제 11점 차까지 11점 차까지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속공과 석점슛이 같이 터져준다면 정말 막기 어려운 팀입니다. 그렇죠. 네. 유재학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고요. 김선영 선수가
오늘 7득점을 기록했고 SK 소속 어시스트 통산 1위죠. 1642 어시스트로 임재현, 주희정 예, 뭐 SK를 대표했던 배달부들인데요. 다 뛰어넘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김선영 선수는 오늘 리바운드도 팀 내에서 가장 많습니다. 네. 김선영 선수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가 뭐 SK를 상징한다고 볼 수 그렇죠. 있겠죠. 네. 김선영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속공 플레이들이 가능한 거고요. 예, 오늘 7점에 어시스트 2개, 리바운드도 지금 벌써 7개나 잡았습니다. 팀 내에서 제일 많아요. 예. 7개 중에 공격 리바운드가 3개고요. 오늘 벤치에서 출발해서 김선영 선수가 다시 한번 자신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코트에서 쏟아붓고 있습니다. 변기훈 선수의 이것도 좀 마지막 저 들어갈 뻔했었는데요. 김선영이 볼을 가지면 상대 팀은 예, 겁이 날 수밖에 없죠. 예. 김상규가 스크린을 걸어줬습니다. 이래서 드리블 많습니다. 네. 이대성 미스매치가 있었는데 네. 패스 걸렸어요. 스틸 성공 김선영 다시 한번 속공 기회입니다. 자밀머리 레이어 조금 위험했어요. 저 괜찮을까요?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쨌든 득점은 해냈습니다. 네. 2쿼터 남은 시간 3분. 아이라클라 밀치면서 오펜스 파울이죠. 득점은 실패입니다. 아이라클락 선수로 교체가 됐어요. 네. 예. 선에서 끊은 이후에 예, 좋은 속공 기회였는데 원희 선수가 약간 드리블이 길게 되면서 조금 어렵게 득점을 네.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어지거든요. 네네. 스텝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일 씨는 출전 기회가 그동안 많지 않은 지금 아이라 클락 선수인데요. 자밀 원희 한손 플러터 적중! 네. 정확하네요. 저 플러터 저 슛이 상당히 정확합니다. 네. 양경근 자 스크린 또 공격점을 칩니다. 아 아라클락 선수가 너무 오랜만인가요? 네. 자 지금 점수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현대모비스라는 팀이 이렇게 쉽게 당하는 팀이 아니에요. 예, 예. 자, 아, 바로 다시 바꾸네요. 네. 예. 클락스 선수가 3일 전이죠. KGC전에서 6초 뛰었었는데 그리고 지금 두 번째 경기란 말이죠. 네. 예, 지금도 많이 뛰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은 한 1분 뛰었나요? 네. 네. 괜찮습니다. 예. 다시 라거나가 투입되어 있는 현대모비스입니다. 최부경 안쪽 투입. 자밀 원이 경기들의 움직임을 바라고 있어요. 다시 이어받았습니다. 돌아서면서 뱅크샷 실패. 리바운드 자 여러 번 튀어나온 볼 결국은 현대모비스의 공격입니다. 지금 뭐 공격 리바운드가 되진 못했지만 안영준 선수 집중력 좋네요. 그럼요. 네. 저렇게 공격 리바운드를 적극 참여해야지 상대팀에게 속공을 안 허용합니다. 네. 자 오늘 SK가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지금 리바운드도 지금 두 배나 앞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영준 대신 다시 최준용이 들어왔습니다. 이대성 스크린 정확히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대성 선수가 지금 드리블이 너무 많습니다. 라거나 리버스 레이어 안 들어갔어요. 최준용 잘 버텼습니다. 빠른 트랜지션 양동근이 한번 쳐냈습니다. SK의 이 속도를 현대모비스로서는 좀 제어를 해야겠어요. 그렇죠. 지금 현대모비스 선수들은 지금 뭐 양동근, 함지우 이런 선수들이 나이가 상당히 많죠. 네네. 베이스라인 쪽 자리 잡았습니다.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나거나 양동근 정확한 패스 함지훈 거쳐서 이대성이 올라갔습니다. 석점 인앤아웃. SK도 다시 한번 달리고 있는데요. 최성원, 자밀원이
직접 드리블을 쳤습니다. 다시 플로터. 저거 이번에도 떨어집니다. 네. 저거를 라그라 선수가 막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좀 수비하는 입장에서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올 시즌 드디어 라거나를 뛰어넘는 외국인 선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함지훈 주는 척 반칙이 나왔습니다. 최종형의 반칙. 전매 특허죠. 예. 저거는 알부두당이에요. 최부경 선수가 당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쿼터 들어서 지금 점수가 꽤 많이 벌어졌어요. 46대 29. 자, 오늘 함지훈 선수도 아직까지 득점이 없습니다. 네. 현대 모비스 1쿼터에는 20점을 넣었는데 지금 2쿼터는 9점에 묶여 있습니다. 함지훈 선수의 첫 득점. 이곳에 안 들어갔습니다. 누가도 최부경. 템포를 좀 늦추고 있는 SK입니다. 최성원. 자, 팀중에 가는 패스. 어렵게 이겨받았습니다. 샤크랑 5초. 열렸어요. 컵에서 더빌 원이. 석점 실패. 3점까지 들어간다면 뭐 더 바랄 게 없을 텐데요. 그렇죠. 함지훈. 패스 전달됐습니다. 이대성. 석점. 네. 추격의 석점포. 그렇죠. 이대성 선수 쓸데없이 드리블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네. 현대모비스에는 개인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예. 자, 11초 정도 남았는데요. SK의 원샷 플레이. 자, 이 패스를 끊었어요. 끊었어요. 수비 성공. 이대성 선수의 허슬 플레이. 3초, 2초. 함지훈. 안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전반 종료. 자, 46대 33. 2쿼터 들어서 SK가 점수차를 네. 많이 벌렸습니다. 자, 결국엔 SK의 속공을 막지 못했다는 얘기죠. 네. 지금 뭐 석점슛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요. 자, 과연 이 벌어진 격차를 후반에 현대모비스가 극복할 수 있을지. 자. 서울 SK 나이츠와 울산 현대모비스 피버스의 맞대결 김승현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3쿼터 시작되겠습니다. 자, 46대 33 서울 SK가 전반 13점 차로 앞섰고요. 먼저 공격하는 현대모비스 오른쪽 코너 이대성 짧았습니다. 최종 리바운드 잡고 이대성의 네. 스틸! 이대성의 스틸! 발 맞춰서 올라갑니다. 석점포! 자, 스틸 이후에 석점. 이대성 선수가 3쿼터 첫 분위기를 만들어줬어요. 네. 자,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지금 여건을 잘 마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준용 안쪽. 원희가 이어받았습니다. 다시 최준용. 자리 잡는 자밀 원희. 샤크락 4초, 3초. 자밀 원희 훅슛. 짧았고요. 리바운드를 함지훈이 따냅니다. SK는 최준용, 김선영, 안영준, 최부경, 원희가 나왔고요. 현대모비스는 양동근, 함지훈, 라거나, 오영준, 이대성. 이대성의 슛 실패. 최준용. 다시 자밀 원희. 김선영. 자, 속여놓고 원희에게 투입. 자밀 원희. 득점. 네, 좋아요. 경쾌하네요. 자, 올 시즌 타팀들의 숙제입니다. 네. 김선영과 자밀 원희의 핀앤롤. 이게 상당히 지금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라거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와, 자, 걸렸어요. 스틸 성공. 아, 그러나 천앤볼이 나갔어요. 자, SK 볼이네요. 자, 여기서 네, 라거나가 쳤죠. 예. 자, 라거나 마지막에 터치가 있었군요.
흐름은 계속 있는데 서너번 때문에 흐름이 끊깁니다. 네. 김선현 빠져 나와 있는 안영준 다가와서 사이드 라인 점퍼 안 들어갔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블락샷. 자 일단 나거나 한번 막았어요. 자민원이 다시 자리 잡고 라거나의 터치 샷클락 7초. 자, 라거나도 계속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죠. 네. 아 원인가 뭐 박스아웃도 좋은데 네, 라거나 선수가 이번엔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패스 끊겼어요. 끊겼어요. 현대모비스 소통 기회 라거나 점프. 다시 10점 차 따라붙고 있는 현대모비스. 48대 38. 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김선영. 원이 직접 들어가네요. 올라갑니다. 득점. 아, 네. 막을 수가 없네요. 자, 저런 슛이 들어가면 라거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예. 아, 굉장히 쉽게 네. 올려놓고 있는 원인데요. 라거나 선수도 아직까지는 수비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50대 38. 이대성 다시 돌아 나왔습니다. 돌파 시도 라거나 오영주 한 걸음 다가와서 두 점 들어갑니다. 오영주. 자 지금 원인을 달고 올라갔는데 정확한 슛이 됐습니다. 최부경 김성현 건네 받았습니다. 반칙 오영준의 반칙. 국토에서 나이가 지금 제일 많은 선수가 그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죠. 네네. 빠져나오려다가 반칙을 했던 오영준 선수였고요. 다시 SK 공격. 오, 이번엔 양궁근을 반칙. 그래서 지금 현대모비스가 수비가 조금씩 타이트해져가고 있습니다. 네. 결국 김선영 선수를 앞선에서부터 좀 압박을 할 필요가 있는 현대모비스인데요. 어, 그렇죠. 네. 스크린 걸렸습니다. 김선영 돌파. 막혔어요. 네. 라거나의 블락샷. 김선영 선수 돌파 부드럽게 올라갔는데 라거나의 손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다시 원희와 라거나의 1대1인데요. 패스 빼줬습니다. 1초 남았어요. 안영준. 림 맞고 튀어나온 볼 오영준이 따냈습니다. 양동근 바운드 패스 함지훈 포스트업 다시 빼줬고요. 양동근 캐치앤샷 돌아 나왔습니다. 김선영 크로스오버 함지훈이 김선영을 따라왔습니다. 자 완벽한 미스매치인데요. 자밀원이 양동근을 밀면서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득점은 실패 리바운드 라거나. 아, 이거는 양동근 선수가 원희를 막았어요. 그렇습니다. 이대성 스크린 받고 골밑까지. 자, 패스 빼줬고요. 함지훈 길게 전달. 오용준 다시 양동근 올라갑니다. 선점 네. 양동근. 이제는 7점 차. 아, 3쿼터에 현대모비스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SK는 너무 정적인 농구를 지금 하려고 해요. 그러네요. 자, 모든 선수들이 좀 유기적으로 움직여줘야 되죠. 김선영의 플로터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나거나 다시 추격 기회 현대모비스. 자, 이대성 속도 붙였어요. 안 아, 들어갔습니다. 네. 자유투 투샷. 그렇죠. 끝까지 립에 집중을 했던 이대성 자유투 두 개를 얻었습니다.
이대성 선수 오늘 1쿼터 11득점부터 해서 현재 17득점을 하고 있는데요. SK는 김민수, 헤인즈, 최인영 선수가 함께 투입이 되겠습니다. 선수 교체를 보면 네. 선수 기용폭이 정말 넓죠. 그렇죠. 예. 하지만 뭐 전혀 식스맨처럼 보이지 않죠. 누구나 선발로 나설 수 있고 누구나 뭐 벤치 멤버가 될 수 있는 게 좋은 팀이죠. 그럼요. 예. 자, 1구는 놓친 이대성. 2구는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6점 차 따라붙고 있는 현대 모비스의 50대 44. 헤이즈 돌파 김민수에게 빼줬습니다. 숏코너 2점 적중 김민수. 지금은 상대 수비를 잘 공략했던 SK 함지훈이 전달받았습니다. 최준용과의 매치업 반대쪽 코너 오영준 네, 석점퍼 좋아요. 오영준. 저 오영준 선수는 발만 맞추고 있으면 돼요. 네. 오영준 선수 7득점째. 4분 20여 초 남아 있는 3쿼터. 헤인즈 왼쪽 전달. 최진영 짧았습니다. 이대성 스킨 무브. 자, 열렸어요. 코너 잘 봤습니다. 함지훈. 네, 들어갑니다. 함지훈의 석점. 작전 타임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52대 50. 어느새 두 점 차까지. 자, 현대모비스의 저력이 3쿼터에 발휘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대모비스가 3쿼터 무섭게 추격을 하면서 하프타임 13점 차를 지금 두 점 차까지 좁혀놨습니다. 노윤중의 사이드 리포팅을 또 만나보시죠. 오늘 경기 앞서 의미 있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SK나이츠 유소년 연고 선수 기념품인데요. 그 주인공은 휘문중학교 2학년인 김성훈 선수, 그리고 삼각중학교 6학년인 다니엘 선수입니다. 경기 전에 이 두 선수를 만나서 이야기를 여러 개 나눠봤습니다. 그중에 흥미로웠던 점은 본받고 싶은 선수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두 선수 모두 외국인 선수를 꼽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김성훈 선수는 서울 SK의 단일원희 선수의 파울을 닮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다니엘 선수는 NBA 선수인 야니스 아데코쿤보 선수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니스 선수를 뽑은 이유에 대해서 물었더니 야니스 선수를 대하는 NBA 선수들이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상대방을 쩔쩔매고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국에서는 좀 없어서는 안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는 강한 포부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서울 SK를 넘어서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이 두 선수에게 앞으로 행보를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유소년 연구 선수 지명식, 김성훈 선수와 에디 다니엘 선수. 이 선수가 이제 에디 다니엘, 초등학교 6학년인데 181cm입니다. 일단은 SK 이제 연고 선수로 됐는데 일단 잘 성장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들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교정은 뭐 천진난만하고 아직 예, 소년인데 농구는 뭐 벌써부터 상당히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성훈 선수 지금 중학교 2학년이 돼 벌써 2m를 넘은 선수입니다. 다시 SK 공격 에런 헤인즈. 높게 전달했습니다. 반칙. 양동근의 반칙. 게임 반칙 두 개째. 코너 가는 패스였는데요. 함지훈 선수가 막았습니다. 터치아웃. 헤인즈 돌파 시도 왼손으로 짧았어요. 자, 지금도 수비가 됐습니다. 이제는 동점 혹은 역전까지 바라볼 수 있는 현대모비스. 이대성 역전 노립니다. 안 들어갔어요. 이대성
빠른 트랜지션 김선영, 에런 헤인즈 잠깐 가면서 속도를 붙였습니다. 왼손을 옆 그쪽 라거나를 넘어서는 에런 헤인즈. 저 돌파는 막기가 힘들죠. 네. 54-50. 양동근 오른쪽 코너 함지훈 이대성이 건네받았습니다. 자 코너에서 속여놓고 함지훈에게 김민수가 바짝 붙었어요. 이대성 캐치인샷 석점 들어갑니다. 한 점차 이대성의 석점포. 아, 오늘 이대성 선수 석점 수치 몇 개 채죠? 6개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에런 헤인즈 부딪히면서 안 들어갔어요. 다시 흘러나온 볼 헤인즈 따냈습니다. 자 등기로 연결했고요. 최준용 다시 헤인즈 올라가는 헤인즈 들어갑니다. 에런 헤인즈. 자 지금 이제 슬슬 양 팀 다 불이 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56-53. 라거나 김민수 상대로 포스트업 가볍게 했죠. 네. 나거나 선수 이제 두 자릿수 득점 기록을 했고요. 김선영 자 제쳤어요. 김선영의 플러터 엔드원 김선영. 자, 김선영 선수 뭐 역시 번개 같습니다. 전태풍 선수가 벤치에서 응원을 진짜 열심히 하죠. 자 오늘 경기에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예 네.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복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구단에서 지금 보도 자료까지 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잠시라도 아마 출전은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 이대성 선수는 2점슛 시도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3점 12개 던져서 6개를 넣었고요. 추가 자유투 실패. 그리고 반칙. 아 여기서 반칙이 나오네요. 자 지금 팀 파울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자유투죠. 김상규 선수의 반칙이네요. 자 김선영이 벤치로 물러났고 최성원이 다시 투입했습니다. 서울 SK 자유투는 김민수가 얻어냈습니다. 김민수 선수는 오늘 7득점. 자유투 1구 성공. 김민수 선수 최근 뭐 지금 꾸준히 두 자릿수 득점 해주면서 예, 페이스 상당히 좋습니다. 자유투 두 개 다 집어넣었습니다. 60-55. 이대성 석점 들어갑니다. 7개째 석점포 이대성. 자 오늘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점슛 성공 이제 커리어 하이 득률이네요. 7개. 1분 30초 남아있는 3쿼터 김민수 헤인즈 자 자커리 윌리엄스가 수비를 하고 있어요. 김민수 베이스라인 쪽에서 약간 길었고 공격 리바운드 잡아내는 최준용 그러나 전했습니다. 서명진 선수의 스틸. 이대성이 달리고 있어요. 이대성 높게 엘리오 네, 득점. 이제는 동점. 자 이대성 선수가 현대모비스를 살려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자 많이 벌어졌던 점수 차 이제 동점이 되었습니다. 60-60. 헤인즈 또 스틸이에요. 앞선에서 끊었습니다. 이대성 안 들어갔고 서명진 득점. 역전 득점. 아 서명진 선수 잘 쫓아왔어요. 네. 아 3쿼터는 완벽하게 현대모비스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기광 씨가 오셨네요. 골 밑으로 헤인즈 넣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순식간에 앞길이 열렸습니다. 자, 바로 달리는 정영진. 윌리엄스 이대성에게. 아,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네. 학생체육관인데요. 공을 좀 오래 갖고 있습니다. 이대성 이제 공격 시작. 5초, 4초, 크로스오버 여러 번, 그리고 걸렸어요. 헤인즈의 손에 걸렸습니다. 에런 헤인즈. 자, 다가가죠. 다시 킥아웃 패스. 최성원, 5초, 4초, 3초, 2초, 헤인즈, 득점! 퍼저 미터로 마무리되는 3쿼터. SK가 결국은 마지막에 리드를 다시 잡았습니다. 자, 결국에 3쿼터는 헤인즈와 이대성의 싸움이었습니다. 네. 아, 정말 치열했던 네. 양 팀의 3쿼터. 결국 64-62. SK가 두 점 앞선 채 맞췄습니다. 오늘 승부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 3쿼터에서 확인해 보시죠. 여기는 잠실 학생체육관입니다. 맞대결부터 불꽃이 튀고 있습니다. 서울 SK와 울산 현대모비스의 맞대결 김승현 해설위원과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제 4쿼터 두 점차 상황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확실히 현대모비스는 저력이 있는 팀입니다. 네. 헤인즈 김민수에게 빼줬어요. 찬스를 놓쳤습니다. 리바운드 자 최진영 지켜냅니다. 세컨 찬스 서울 SK 김선현 양동근의 반칙. 양동근 선수 반칙 3개째. 자, 김선영 선수가 손가락 한 개를 들어왔습니다. 페인지 나거나와 1대1인데요. 스텝백 짧았어요. 리바운드 김상규가 따냈습니다. 현대모비스 다시 동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 양동근 안쪽 투입. 라거나 포스트업 밀면서 들어갑니다. 라거나 골밑 다 왔어요. 손에 한번 막혔고. 자 튀어나온 볼 김선영 따냅니다. 김선영. 아, 그렇죠. 또 열렸어요. 라거나 네. 골리 바로 반격한 현대모비스. 숨을 안 주네요. 라거나 선수가 백코트를 안 했거든요. 네네. 자, 4쿼터도 초반부터 숨 쉴 틈이 없습니다. 헤인지. 자, 함재훈. 뺏었어요. 했어요. 함재훈 헤스틴. 라거나 터키. 득점. 66-66. 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승부입니다. 김선영 다시 한번 속도를 붙이면서 넓어. 역전공. 야, 김선영 선수가 4쿼터 자신의 공격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크린 밖으로 움직이는 양동근. 자유투 투샷. 자, 오늘 정말 이 라이벌 싸움 볼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양동근 대 김선영. 예. 또 헤인즈 대 라거나. 자, 여기서 김선영 선수가 뭐 끝에서 끝까지 포스트 포스트죠. 완벽한 득점을 해냈고요. SK로서도 스킬은 좀 조심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뭐 김선영 선수가 이 스텝으로 예.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제끼죠. 예. 양동근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68-67. 다시 동점.
이선영, 김민수의 스윙. 자밀원이. 원이가 돌파를 시도합니다. 왼손으로 앞전 오십니다. 자밀원이. 아, 저렇게 양손을 쓰는 선수라면 정말 맞기 힘들거든요. 네. 함지훈. 자, 패스가 걸렸어요. 원이가 따라 붙어봤지만 라인 벗어났습니다. 원인 선수도 오늘 15분 뛰면서 14득점, 16득점째 기록을 했고요. 오영준, 라거나 건네받는 양동근. 피켄팝인데요. 라거나가 던졌어요. 들어갑니다. 라거나! 오늘도 정확한 슛감을 보여주고 있는 라거나. 이제 70대 70. 어, 자, 김선영 다시 편중에게 안쪽 비어있는데요. 김민수! 들어갑니다. 김민수 선수도 계속해서 자리 잘 찾고 있어요. 그렇죠. 아, 쇼리시죠? 쇼리시도 와있네요. 네. 양동근 다가가다가 다시 패스 선택. 함지훈 정면 두 점. 뱅크샷 들어갔다 나왔고 라거나 다시 잡았습니다. 라거나 좁은 틈 반칙을 유도해냅니다. 아, 라거나 선수가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지금 했어요. 자, 이 두둥이. 자, 여기서 파울이 파울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안영준 선수의 반칙이었고요. 최부경 선수가 코트에 들어왔고 현대모비스는 양동근을 불러드렸습니다. 다시 이대성. 라거나 선수 감사한 마음으로 걷어낸 자유투. 아, 라거나 선수 딸이죠. 그렇죠. 두 개나 들어갔습니다. 71대 72. 레아도 지켜보고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자, 김선영 다시 외곽으로 원희의 스윙. 김선영, 안영준 엘보 쪽 점퍼 짧았습니다. 리바드 라거나. 이대성 피켄볼 라거나 막혔어요. 막혔어요. SK가 따냅니다. 수공 기회 김선영 최준용 득점. 아, 좋아요. 최준용의 네. 트렌드 슬램. 학생체육관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SK의 수공이 살아난다면 오늘도 연승을 또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예. 라거나 선수가 조금 전에 더블 더블을 완성을 했네요. 자, 이대성의 슛 걸렸어요. 블럭샷 김선영 공이 흘렀는데요. 주워들고 있는 최부경. 김선영 자 수비 이겨내면서 리버스 레이어. 네, 네. 김선영의 득점 76대 72. 자, 지금 뭐 계속해서 김선영 선수가 이 스텝 하나만으로 수비수들을 다 농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SK 뭐 속공 오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준용 선수의 덩크까지 분위기를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스텝이 진짜 수비하기가 네. 너무 어렵겠네요. 자, 우리나라 모든 농구 선수들이 김선영 선수의 장점, 뭐 양동근 선수의 장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거를 잘 보고 배워야 됩니다. 예. 다 자기 걸로 만들어야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SK 오늘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경기 전에 SK 유소년 팀이 KBL 유소년 클럽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문경훈 감독이 직접 이 선수들에게 트로피를 주었습니다. 이런 자라나는 높은 꿈나무들이 특히나 예, 자라는 선수들의 스킬 많이 보고 배웠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예. 오늘 참 배울 게 많죠. 그렇습니다. 뭐 김선영, 이대성,
양동근 라거나까지 예. 모두 다 흡수해야 됩니다. 우승을 차지한 우리 유소년 선수들이 오늘 경기도 너무 재밌고 그렇죠. 스타 플레이어들의 화려한 기술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요. 눈을 떼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앞서 얘기해드렸듯이 라거나 선수가 오늘 통산 227호 더블 더블을 달성하면서 조니 맥도웰의 기록과 이제 타이가 되었습니다. 아, 예. 대기록이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맥도웰 선수보다 라거나 선수의 기록을 깨기가 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맥도웰 하면 뭐 한국 농구의 정말 상징적인 이름 중에 하나였는데 그의 시대가 이제 지나고 요즘 농구 팬들은 이 라거나 선수의 시대로 기억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라거나 선수 오늘 18득점에 리바운드 10개를 기록하면서 통산 227호 더블더블을 달성했습니다. 자, 점수 넉 점 차가 됐고요. 현대모비스 공격. 라거나 엘보 점퍼 빗나갔습니다. 최중의 리바운드. 패턴을 지시하는 최성원. 자밀원이 최진영. 다시 원희에게. 샤클라 5초 남겨놓고 점퍼. 원희! 네. 6점차. 자, 여기서 더 벌어지면 현대모비스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양동근 바운드 패스 삼지훈. 골 밑으로 네, 레이업 성공. 좋아요. 일단은 다시 따라붙는 흐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78대 74. 4분 40초 남아 있는 4쿼터. 최진용 원드립을 점퍼. 빗나갔고 리바운드 원이가 따냈습니다. 세컨 찬스 놓쳤어요. 이대서. 아, 다음 세컨 유닛이 없습니다. 컵에서 네. 함지훈. 석점 네. 인앤아웃. 공격 리바운드 라거나의 풋백 득점. 자, 다시 두 점 차. 자, 지금 현대모비스가 이 트레일러만 있었다면 네네. 속공이 잘 이루어졌을 텐데 아무래도 함지훈 선수 지금 힘들죠. 그렇죠. 에너지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안영준. 워리의 스크립. 다시 외곽 최준용. 넣어줬고 라거나가 한번 거드렸어요. 1초 남겨놓고 최준용. 들어갔어요. 최준용. 이야. 샤키라 버터비트. 와. 이게 들어갔어요. SK가 오늘 뭔가 되는데요. 양동근 터에서 석점. 짧았고 리바운드 라거나. 또 들어갔어요. 이대석의 득점. 현대모비스도 쉽사리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대성 선수가 본인 그 기록을 넘어서는 순간입니다. 예. 8개째 석점 주시죠. 81대 78. 다시 석점차. 원희 최진용에게 그 전에 반칙. 아, 오늘 뭐 흐름이 정신이 없네요. 네. 시간에 완전히 쫓겨놓는 최진용 선수의 이 거의 뭐 에라 모르겠다 수시였는데 백보드 맞고 들어갔습니다. 본인도 상당히 놀랐어요. 최진용 선수 샷클락 버저비터로 다시 한번 앞서고 있는 서울 SK입니다. 김선영. 아, 다시 양동근 대 원인데요. 시간이 많진 않습니다. 김민수가 던지었습니다. 아, 석점! 김민수의 석점포! 자, SK가 이래서 강팀인 겁니다. 네. 네. 누가 던질지 몰라요. 또 던져요. 이대성. 이번엔 길었고. 2라운드 안영준 도움 지켜냈습니다. 오늘도 골고루 터지고 있는 서울 SK. 김선영, 양동근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공격 시작했습니다. 자밀원이 1대1인데요. 돌아섰어요. 이만큼! 네. 이번에도 라거나의 수비를 따돌리는 자밀원이. 자, 현대모비스 쉽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결국 마무리는 원희 선수가 네. 잘해주고 있고요.
자, 현대모비스가 계속 스위치 디펜스를 하고 있는데 예. 아, 이거는 정말 뭐 김민수의 석점슛까지 더해주면서 공격이 뭐 안 되는 게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 네. 작전 타임입니다. 여기 상규, 기운 오버 히어. 여기 권아. 권아 여기 하이 파울. 권아 있어. 권아 잘 들어. 권아. 여기 지훈이. 함지 히어. 대성이. 대시 히어. 지우 갈 때 동근아. 지훈아. 지구 갈 때 빨리 나와서 잡으라고. 빨리 나와서 잡으면서 주면서 커트나라고 주면서. 상규는 스크린 걸고 돌아가. 쟤네가 이렇게 세깅이 될 거야. 세깅이 될 거야. 권아는 여기서 있다가 더블 스크린이야. 더블 스크린. 동근이한테 더블 스크린이고 대성이는 지훈이 볼 잡고 지훈 가서 볼 줄 때 여기 와서 얹는 거야. 동근이 여기 와서 얹으라고. 권아 볼 잡고 다시 웃어줄게. 이게 오버타임, 오버타임. 권아 리카르 3,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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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재학 감독은 좀 빠져 있었고 조동현 코치가 이번 시즌에 이런 장면이 그렇죠. 많아요. 분명히 약속된 작전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네네. 그 중에 하나를 조동현 코치가 지시를 하는 거죠. 네. 자, 이대로라면 지금 4연패 위기에 빠져 있는 현대 모비스인데요. 과연 남은 시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점수는 다시 8점 차로 벌어져 있습니다. 5연승에 도전하는 서울 SK, 연패를 끊고 싶은 현대모비스. 남은 시간은 2분 15초. 함지훈, 길게 양동근 자리 잡고 석점. 네. 들어갑니다. 양동근의 석점.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직전 타임 이후에 이 패턴이 제대로 먹혔죠. 네. 5점 차. 아직은 저력이 있는 현대모비스. 김선영, 자 스피 빠져 나왔어요. 김선영 높게, 너 바스켓 카운트예요. 김선영, 이야 대단하네요. 자 지금 몇 명을 다 뚫는 겁니까 지금? 와, 네, 세 명 정도가 완전히 무력화됐어요. 이대성의 반칙까지 나오면서 추가 자유투 김선영. 에스케이는 오늘도 5명의 선수가 두 자리수 득점을 했습니다. 김선영 선수는 이것으로 18득점째. 자, 오늘 만약에 SK가 승리를 거둔다면 리바운드의 승리입니다. 네네. 리바운드가 개수 차이가 지금 너무 많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양동근 라거나 덩크! 반칙이에요! 마스터카! 네. 지금은 SK로선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렇죠. 반칙이었는데요. 최준용 선수의 반칙이 시작됐습니다. 까지 자 다시 한번 추격의 동력을 만들고 있는 현대 모비스. 5점차 남았고 5점 차고 1분 30초가 남았습니다. 김선영 양동근을 빙지고 들어갑니다. 자, 걸렸어요. 걸렸어요. 네. 수비 성공. 수비 성공. 패스 이대성. 네. 3점차. 자, 지금은 김선영 선수가 볼을 너무 오래 끌고 있었죠. 네. 자, 그리고 스틸 이후에 양동근 선수의 기가 막힌 어시스트. 몸을 던지면서 공을 건네줬어요. 자, SK는 지금 머릿속에 벌써 승리했다라는 인식이 들어있으면 오늘 경기 패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럼요. 1분 15초가 남아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야, 야, 써 드리블로 해서 이다운을 해서 그래서 주고 해서 마지막에 자 다시 여기서 할 거야. 어 시간 10초 남았네. 여기서 진영이나 영민아 미다운 때려서 여기서 넘어가고 골 주면 여기 깜짝깜짝 걸지 말고 빨리 넘어가 넘어가 하이 미다운 때 하이 네 미다운 때 내가 다시 미다운 때 한번 주고 하라고 수고해 대공세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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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패스 패스 자 그렇죠 지금 어 너무 시간을 많이 끈 다음에 네. 공격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 혼자 볼을 오래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패스, 패스, 패스 하라고 했습니다. 네. 여전히 앞서 있는 쪽은 SK이기 때문에 더 여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문경 네. 감독의 작전 타임까지 만나봤습니다. 김선영 선수가 여기서 엔드원 플레이 만들어내면서 상당히 잘했는데 그 뒤에 이제 공을 좀 끌다가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김선영 선수 못 보는 상황에서 또 동료들이 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콜도 조금 늦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석점 앞서 있는 서울 SK 공격.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정태풍 선수 못 나오겠네요. 아, 그렇네요. 복귀전 예. 오늘은 성사가 되지 힘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접전인데요. 김선영 뒷뒤로 공을 뺐습니다. 자 다가가요 돌파 득점 아, 이게... 김선영 야 서커스 샷이 네. 들어갔습니다 다섯 점차 문경 감독을 울리고 웃기네요 네 양동근 라거나 한번 흔들고 뒤쪽에서 건드렸어요 스틸 안정준의 스틸 4대3 4대 야운 넘버 자밀 머리 워리 어,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네. 자, 락, 어, 자, 그런데 몸이 또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이대성 두 명이 달라붙었습니다. 멀리 빼주고 양동근 먼 거리 석점 실패. 이제 샤킬라는 꺼졌습니다. 남은 시간 20초. 네. 자, 이렇게 되면 SK가 또다시 연승을 이어가겠고요. 네. 자, 현대모비스는 어떡하죠? 4연패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남은 시간은 그대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3초, 2초. 이렇게 경기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91대 86. 서울 SK는 5연승. 현대 모비스는 4연패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 SK 선수들 오늘도 역시 두 자릿수 득점을 한 선수들이 5명이 넘습니다. 네. 게다가 오늘 김선영 선수가 10리바운드를 했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18득점에 10리바운드. 예. 리바운드를 더블더블을 했어요. 네. 어, 어쨌든 오늘도 뭐 고른 국내 선수들의 활약과 또 내세운 공격력을 바탕으로 SK가 연승을 이어갈 수 있게 됐고 현대모비스로서는 오늘은 공격은 생각보다 잘 풀렸는데 어, 그렇죠. 일단 리바운드 단속이 잘 안 됐고요. 네. 연패를 끝.